첫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스크린과 가상현실 등을 이용해 실감나는 시뮬레이션 스포츠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스포츠가 건강과 여가를 넘어 산업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한 지역 융복합 스포츠 산업 거점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주민생활 환경과 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대전 지역을 스포츠 산업 융복합 거점 지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4년간 145억 원이 투입되며 대전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대전광역시의 융복합 스포츠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대전 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대전은 대덕특구 내에 융복합 연구 역량과 지리적 그리고 환경적, 정책적 이런 부분에 대한 융복합 스포츠 산업 육성에 최적의 지역입니다. 시는 스포츠 ICT와 헬스케어 분야 등의 지역 과학 인프라를 접목해 스포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크린 스포츠와 사이버 스포츠, 실감 스포츠 시뮬레이터 산업에 관련된 지역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대전 지역의 발전을 위해 45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30여 개 강소기업 발굴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정부 정책에 맞추어 가지고 인재 육성, 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국내외 마케팅 등 기업 지원을 통해서 강소기업들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융복합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서의 위상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스포츠 산업이 ICT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해낼 것으로 보여 많은 지역민과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ICT 융복합 스포츠 산업 육성 사업.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된 스포츠 산업 육성으로 대전 지역의 경제와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고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CNB 뉴스 최정아입니다.